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옥타브 라부터 출발해가지고 3옥타브 미로 갔다가 레로 내려올 때 아주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라미레 이라면 너무 많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 연주가 분들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라미, 파미레 이래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옥타브 키 쪽으로, 파음 키 쪽으로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파밀이 할때좀 빠르게 속도까지는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래 놓으시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달리하는 건데, 약간씩. 미에다 강하게 터닝을 쳤고, 여기는 파에다 터닝을 강하게 쳤고, 그래서 포인트를 또 미에 두느냐, 파에 두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다 연습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미에다 터닝 주는 거, 파에다 터닝 주는 거,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대체음주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갈라니까 라에서 이렇게 음이 할때 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앞으로 미로 가는 대체음주 사용하지 마시고 아까 요거 한거 있지? 요거로 계속 연습해 주시면 요게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좀잘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음역에서 음이 좀 많이 음이 이렇게 안 나시는 분들이지 혹이나 안 나시는 분들은 리드가 너무 얇아진 상태이거나 이런 경우니까 리드를 세 개로 교환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호수를 한 호수 높은 거 그러니까 단호수지에 높은 거로 선택해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잘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니까 라미 파미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성인 포인트 다르게 해가지고 처음에 천천히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꾸밈음 공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다한 꾸밈음은 뭐 곡을 지저분하게 가겠지만 적당한 꾸밈음은 곡의 어떤 그 멜로디 라인을 V자 혹은 A자 형태로 만들면서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우리 입술 밴딩이라고 하죠. 립 밴딩 말고 일단 지금 키 밴딩을 설명할 건데 키 밴딩이 꾸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로서 꾸밈을 써서 곡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걸로 1번 시작하는 음이 C일 때는 C플랫에서 C로 변합니다. 이때 C플랫의 강세를 줘도 되고 곡마다 다릅니다. C플랫을 부드럽게 해도 되고 이것을 시간을 텀을 두고 C플랫에서 C까지 부드럽게 연결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곡이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좀 부드럽게 연결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시 이렇게 솔라시 해서 해도 되고 파솔라시 해도 됩니다. 남성의 연주가님 말 곡을 분석해 보면 많이 이렇게 파솔라시 심할 경우에는 한 옥타브 밑에서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레미 파솔라시까지 이렇게 한 번에 롤링이라고 하죠. 꾸밈음이 길게 해서 전문용어로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연습해 보시면서 직접 녹음을 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라시 해도 됩니다. 뭐 C플랫이 해도 되고 솔라시 해도 되고 라시 해도 되고 근데 도시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시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도시 할때 사이드 키 도로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도시 이렇게 바꿔버리면 끊겨버리니까 사이드 키도 알죠? C에서 왼쪽 오른쪽에 사이드 두 번째 거 그렇게 꾸밈을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일 때는 마찬가지로 셀라라죠. 솔샵라 뭐 셀라 솔페이지어법으로 셀라 실라 읽기도 하는데 모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솔샵라로 하겠습니다. 혹은 솔라 해도 되고 파솔라 해도 되고 피솔라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 위에서 내려오도 되겠죠. 3번 시작하려면 솔일 때이곡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나 샵한 개인 걸로 그 많은 걸 연습하신 분들은 특히나 많이 이용됩니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번은 그 파샵 솔
파솔, 미파솔, 시라솔, 솔샵솔 이렇게 타겟음이 솔이니까 반음 아래 혹은 한음 아래 타고 올라가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음을 강하게 넣는 곡도 있고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부드럽게 터닝 없이 해야 되는 곡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곡마다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생님, 여사님. 이번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예, 고요한 밤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 매일 연습하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예, 그것을 간략히 제 경험담을 곁들여서, 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그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시면 좋을 걸 간단히 축약을 했는데, 예. 자, 첫 번째로는, 자, 롱톤 연습이, 제일 먼저 이제 악기를 이제, 이제 음악실에 가셔서 연습하실 때, 롱톤을 하시면 제일 처음에 좋습니다. 자, 롱톤을 각그 음별로, 최대한 낼수 있는 데까지 길게 음을 내쉬면서, 이제 굳어 있던 입술도 풀고, 또 호흡도 정리하면서, 긴 음을 이렇게 내어서 이제 톤을 잡아가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롱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음부에서 터닝이 잘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롱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롱톤을 연습하게 됐는데, 롱톤을 매일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또 이제 다른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에 앞서서 또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입술에 있는 구취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힘이 길러져서 앙부셔가 탄탄히 잡히는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호흡도 정리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꼭 롱톤을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롱톤을 하시고 나서, 자, 이 연습이 제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작게 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불다가, 다시 작아지는 연습을 각 음별로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습을 하시면 어떤 면이 좋냐면, 어떤 곡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볼륨 조절이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볼륨 조절하는 그 기능을 살려주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옥타브 소를 부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존에 롱톤을 하셨다면 2단계로서는 소를 작게 불다가, 그 다음에 크게 불다가 다시 작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격히 크게 된다든지 급격히 작아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작은 소리를 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소 이렇게 내려가는 기분이 있지예. 라 이런 식이지예. 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곡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되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롱톤만큼 아주 중요한 연습 같습니다. 그래서 롱톤을 하시고 나서 이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곡의 역동성, 즉 다이내믹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연습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드린 스케일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다른 이제 이런 복잡한 스케일도 있는데, 좀 혹시라도 다른 스케일 쪽으로 아시는 선생님께서는 12 스케일을 다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그게 예의치 않으신 분들은 당장이라도 C 스케일, G 스케일 이렇게 D, A, E, F와 B 플랫 스케일이라도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예, 손가락 운지 연습도 하시면서, 예, 각 음의 그 어떤 특성을 파악하시면서 음정 맞추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스케일 도레미파솔라시도, G 스케일 솔라시도레미피솔, D 스케일 레미피솔라시디레, A 스케일 라시디레미피실라, E 스케일 미피실라시디레미, F 스케일 파솔라세도레미파, B 플랫 스케일 세도레미파솔라세.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으로도 나오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예,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좋고, 예.
만약에 이런 스케일 그 악보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에 시중에 교본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색소폰에 관련된 교본돌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교본 구매하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특정 부분권을 추천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예, 구입을 하나 하셔가지고 사가지고 꼭 요거 스케일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교본해 보시면 3도 스케일, 5도 스케일 이런 식으로 또 손가락 연습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운지 연습할 수 있게 나와서 도, 미, 레, 파 이거는 3도 스케일이지. 아니면 도, 솔, 레, 시 이건 5도, 아, 도, 솔, 레, 라 5도 스케일이지. 예, 이렇게 손가락 할수 있게 연습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일 연습을 해서 손가락 운지가 부드럽게 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거든요. 예, 또 이러면서 조표도 익히고 예, 또각 음정도 익히는 아주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라도 여기에 보이시는 이게 좀 많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연주하시면서 보통의 어떤 웬만한 곡은 다 커버가 되시거든요. 예, 조금 더 이제 고급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제 더좀 깊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E 플랫 키도 해보고 여기서 B 키도 하나 넣어보시고 하는데 예, 요거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롱톤, 예, 그다음에 약하게 불렀다가 강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스케일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도 늘 느끼는 거겠지만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 공 연습을 할때 이제 어떨 때는 좀 커서를 중간에 일시정지하기가 그냥 이제 부르려고 그냥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저도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딱꼭 저도 지금 그렇지만 딱 하다 보면 꼭안 되는 뭐가 잘안 되는 부분이 세네 군데가 꼭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안 되는 부분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다가 잘안 되는 부분을 커서를 멈춰 놓으시고 연습하실 때 빠르게 하지 마시고 원래 템포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천히 그 손이 기억하게 계속 그안 되는 운지 부분과 그 부분이 어떻게 호흡이 들어가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천천히 이제 반죽이 멈춘 상태에서 연습을 하십니다. 한 10번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뒤돌려 감기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또 해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안 되면 다시 또그 부분을 또 이렇게 몇번 반복하시고 또 그날 당장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몇번 해보시고 이제 저 통과하셨다가 또 다음 날에 또그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안 되는 부분이 꼭또잘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그 부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드릴 때뭐 어떻게 뭐 수학 문제를 풀때잘 풀리는 문제보다는 안 풀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안 풀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야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세네 군데의 부분을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처음에는 템포를 느리게, 천천히 손가락이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템포를 느리게 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뒤감기 하신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보시고, 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개더 제가 안 적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날 중에서 잘안 됐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느낀 점이나 간단히 혹여라도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또 느끼던 부분을 수첩에다가 날짜별로 기록하시는 게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날짜에 내가 이걸 연습했는데 안 됐다 하면 예, 그걸 일지처럼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해봤는데 A 스케일에 손가락이 꼬인다. 그러면 A 스케일 손가락이 꼬인다 해놓고 밑에 A 스케일 음을 적어 보시는 겁니다. 라, 시, 디, 레, 미, 피, 실라. 예, 적어 놓고 예.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줄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다음날에, 뭐, 무슨 노래에, 몇 마디 부분에, 뭐, 이 부분이 잘안 되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 있지. 예. 그리고 적어 놓고 보시고요. 예. 또 오늘 연습하셨는데, 플레젤렛 어떤 음이 안 되더라. 그런데, 운지를 바꿔보니까 잘 되더라. 호흡을 위로 뿜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런 느낀점 있지 않습니까? 예, 느낀점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저도 그래 기록을 많이 해놓는 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저처럼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뭐, 3월 4일 날에 연모 애드립 연구해가지고, 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들이나, 그 다음에 뭐, 고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상행 애드립을 해보자. 정리하는 분위기에는 하행 애드립을 해보자. 예, 이런 식으로 저도 메모를 하거든요. 일기 형식의 메모인데, 요런 자그마한 수첩을 적으신 다음에 메모를 해주시면, 예, 자그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다섯 가지로 매일 하시면 좋은 연습과 정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편하게 주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이 연주하시는 샵한 개의 곡을 하실 때 간단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한 개의 곡이면서 동시에 밝은 느낌의 곡이면서 끝나는 가사의 음이 소린 키를 우리가 G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가사의 끝나는 음이 솔로 구분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바로 예치 않으실 때는 곡의 느낌을 보시면서 구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샵한 개이고 가사의 끝나는 음이 솔로 끝나는 것을 G키라고 했는데, G키에서 우리나라 가요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스케일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것이 G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G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솔, 라, 시, 레, 미, 총 6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이러한 음의 구성을 사용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곡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한 개로 하셨을 때, 홍도야 우지 마라, 돼지의 항구, 항구의 남자, 이런 곡들이 대표적으로 이 있는 솔, 라, 시, 레, 미로 이루어진 G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이외의 음들은 이 곡의 멜로디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꾸밈의 악보에 이 외의 음들 말고도 간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꾸밈으로서 순간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예, 이 스케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케일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음의 그 곡을 구성하는 멜로디의 재료다,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트로트 곡에서는 이 솔라시 레미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곡들은 대다수의 곡들이 밝은 느낌의 곡일 때 솔라시도 레미 파샵솔, 이 파샵을 P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들 중에서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의 차이점이 도가 빠지고 파샵이 빠졌지에.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곡들에게서 도나 파샵이 멜로디에 들어간다면 어색하게 들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소를 1번이고 라를 2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로도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런 펜타토닉 암기하실 때는 4번과 7번 음이 빠져서 1, 2, 3, 5, 6음으로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예, 운지하실 때나 음악적으로 이해하실 때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작은 영어 이름들이 있는데, 예, 자, 이거는 한 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 영어 이름으로 G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키 이렇게 말씀드렸지에, 예, 여기서 어떤 음이 소린 이 G란 음을 따와서 G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이름도 영어로 암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A가 되겠고, 시는 B가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도는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레는 D가 되겠고, 미는 E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인데 파샵이 붙었으니까 F샵,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사님들이 많이 연주하시는 이 펜타토닉은 총 5음계지에 5개 음으로 되어 있고, 솔라시 레미로서 이러한 곡들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오늘이 젊은 날, 김용인 가수님의 곡도 샵한 개로 연주할 때는 펜타토닉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곡 중에 신나고 빠르면서 밝은 곡들은 트로트에서 거의 다 펜타토닉 스케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번 반복하시면서 또 이런 이론도 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